설상판납의 대표적인 차선지 맹해에 왔습니다. 이 겨울에 와서 뭐 하냐고요?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많이 춥잖아요. 맹해는 지금 영상 7, 8도 정도가 되니 여기서 겨울을 나기 좋겠다 싶어 업무 출장 핑계를 대며 이렇게 도망 나온 것이죠. 이번에 맹해의 동쪽 파진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파전. 동편산을 넘어 흑룡담을 지나면 나오는 마을이죠. 이곳 파진 신채에는 노동지의 초제소가 있습니다. 해만차창 노동지 브랜드의 오랜 세월 보이차를 공급해온 또 하나의 차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진의 차농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그의 생태차밭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컨텐츠로 만들면 생태차와 고수차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나름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맹해로 가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맹해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는 것 치고는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영상이잖아요. 아직 머리를 안 감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풍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네, 겨울이죠. 맹해연의 겨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을 에 낮게 안개가 이렇게 쫙 깔렸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이 방향으로 쫙 보면 저기 맹해연 시내가 보이고 대익도 막 일부가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뭐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기 맹해연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기에 좀 춥다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선선하고 시원하게 가습기를 쫙 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또 차에 영향을 주겠죠. 차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게 뭐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 자체가 정말 독특하네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아침부터 여기서 차를 좀 시음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평수선인데 저희 장평수선 거래처 회장님이 보내주신 샘플들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맛이 다 다르고 제다 된 게 좀 달라서 아마 날씨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맛이 조금 다르길래 맛보고 주문량을 좀 결정해야 돼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가볼 곳은 바로 온산의 레달산 차농을 따라서 레달산의 생태차밭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이거 최철 사장님 소개로 레달산 차농과 계속 함께 다니고 있는데 자꾸 고생을 시키면 미안하니까 제가 이 차농한테 차를 좀 많이 사줬습니다. 저는 고수차까지 살 돈은 없고 해서 생태차를 좀 샀는데 그 생태차 밭을 좀 찍고 그 생태차 환경이 어떤지 알고 나서 내가 팔아야 되니까 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파진이라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파진 레달산이라는 곳인데 차농 집에서는 한 1k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맹해현 자체를 놓고 보면 맹해 여러 차산지가 있는데 네임밸류는 좀 떨어지고 맛도 조금 뭐 비는 구석이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가성비가 좋을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입을 한 차인데 저도 어쨌든 간에 소개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또 이걸 공급해드리면 되니까 간 김에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한국에서 드론도 고쳐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DJI 드론인데 지난번에 그 반분에서 노반장 지나가는 길에 날리다가 나무에 박아가지고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수리를 했는데 9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수리를 했고 요걸 들고 글로 가서 차밭이랑 주변 파진 일대 그 경랑화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온산차창에서 계속 시음을 하고 있는데 끝내줍니다. 이 뒤로는 저렇게 안개가 자욱한 환경이 펼쳐져 있고 차의 향도 막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신선놀음이 또 따로 없죠. 최철 사장님께서 아침에 빈속일 때 시음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이렇게 한 3종류, 4종류씩 계속 시음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약간 갓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뱃속에 넣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하루 종일 이렇게 미각과 후각이 아무 자극이 없는 리셋된 상태에서 시음하는 거라서 그런지 속은 조금 아프긴 한데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레달산 생태차밭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맹해에서부터 이 레달산까지 가는 길은 이제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이 산을 넘으면 이제 레달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맹해현이고요. 온산차창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네, 맹해현이 생각보다 넓게 발달되어 있고 포랑산이 저쪽 방향에 있고 맹해현이 이제 저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외달산이 있는 겁니다. 从勐海县到你的那个生态茶地，需要多少时间？ 1个小时吧。 아, 그래서 아침만 해도 여기 겨울철이어서 안개가 자욱했는데 이제 안개는 많이 걷혔고 이 풍경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네, 맹해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자, 이제 르달산 생태 차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어가려 했는데 무더위 타고 가고 있어.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게 르달산입니다. 네, 이전에 컨텐츠에서도 자주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게 르달산이고요. 시샹바나 자체가 여기 군남에서 해발고도와 거의 제일 낮은 축에 속하고, 지금 저희가 가는 반도 해발고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디엔 또불랑. 오늘 날짜가 12월 20일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맹해현 경랑화 파진 르달산입니다. 일단 날씨가 엄청 따뜻하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반팔입니다.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한국에는 눈이 오고 거의 가장 추운 한파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다니 또 덥다니 미안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지금 차밭으로 걸어가 보고 있고, 차밭의 해발고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차밭에 오는 길에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수확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생강을 저렇게 다 채집하고 있고요. 펼쳐진 밭들은 다 사탕수수 밭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진 마을이고, 저희 차밭은 더 올라가야 있다고 합니다. 계속 차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저쪽으로 돼지차 밭이 잔뜩 펼쳐져 있네요. 여기 근처는 뭐 다양한 작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사탕수수, 뭐 옥수수, 약간 조경용으로 쓰는 취업수들도 보이네요. 돼지차도 있고. 되게 돈을 벌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또 차나무가 있네요. 다 이건 소수차들인 것 같습니다. 西红柿吗? 番茄，西红柿也叫番茄嘛，我们。番茄，哦。嗯，但是这是树番茄，就树上。对，西红柿它是藤子嘛。哦。树，你不要吃皮啊，不要吃皮，吃里面那个。里面。嗯。哦。咬开嘛。啊！怎么这么酷啊？哦，咬开了。 안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微甜。嗯，可以。 약간 짠 토마토 맛? 뒷맛이 조금 단짠 토마토? 나무에서 자라는 什么 슈팡첸? 슈? 나무에서 자라는 토마토라고 합니다. 맛있다. 껍질을 못 먹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먹냐? 조심하세요. 조심할게요. 오오. 아, 슬슬 차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다 재배형 차수들이고. 아, 뭐 이렇게 많냐? 아, 아파. 쩌리라. 자, 여러분 생태차 밭에 왔습니다. 굿. 우와. 怎么这么高啊? 자, 여러분 이렇게 생태차 바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수령을 가늠할 수는 없겠는데 뭐 100년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돼지차보다 나무가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무는 그런 대로 봐주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막 고차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마케팅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좋네요. 네. 훌륭하네요. 가격만 싸면. 와, 나가 수 저거 좀 봐. 뭐 좀 봐. 저거 지면다. 허타수. 무슨 무슨? 저거. 허타수. 나 지면 저거. 저거. 아. 저거 생태장. 很大. 아니, 장제 이샤.
生态茶就是我们是，不用没有农场，就是不打农药，上面那个不打虫，不施肥，就是这样，就这样生态放养，生态管理，就是除草的时候，我们都用刀砍，这样子。用刀。用锄头铲。草嘛。不用农药，这样子，给它自然的生长。是这样的。那生态茶这个单词跟树的那个树龄其实没什么很大的关系吗？有的生态茶，对，生态茶它的树龄，不超过一百年。一百年，这个没有超过一百年。就是从五十到八十、九十左右。这样子，那这个茶就是你很小的时候也有的。对对对对对，就是这样。懂了。它有些长得小，对不对？对，有些长得小，你看。看得出来。虽然是树龄一样大，但是长得小是因为什么？它有些它的基因嘛。跟就跟人一样。对对对。我比你大是吧？我比你大，我们40岁了，快40多了。但是我比你还小嘛。对。对，跟这个也是一个道理。它有些基因好的话，长得很快嘛。所以说它古树茶里面也有大有小，也是这个道理。有些古树茶它长得就很旺盛。对。但有些古树就长得就跟这个一样，也是跟这个基因它的基因是有关系的。那不能说就外观的那个大小。 来判断这个树龄具体的树龄是吧？因为有些长得很密，对，长得很密的话，它就空间很小，对，它生长的就很慢，是这个原因。所以你这里的生态茶园一年的产量就春茶，产量不超过200公斤是吧？对。怎么采摘啊？这个？爬楼梯。楼梯。那个楼梯没有拿过来嘛？这样子。哦。 搭个楼梯上去，爬上去，哇，这个很不容易的。啊，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땅이 되게 이렇게 뭐라 말하지 이걸 기울기가 엄청 가파릅니다. 是吗？ 哇，你这样马上就都坏了，树都坏了。哦，这么狠。 没有办法嘛，要爬树嘛，对不对？采摘生态茶其实跟古树茶一样的采摘方法。古树茶它也要爬树嘛，对不对？这个生态茶这个时间，这个你看，可能也像古树一样往上爬嘛。往上爬以后，这个高度也有快要3米了，2米多的3米，3米的也2米多这样子。采摘的方法跟那个古树茶是一样的。 那这些树都是没有矮化的。对对对，没有矮化过，从来没有矮化的给它自然生长。它的高度，这个3米，3米都是有的这个。对对，真的确实很高。哎，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맹해 파진의 생태차밭을 잘 둘러봤습니다. 뭐 생태차라고 하면서 돼지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정도면 다 생태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환경은 뭐 맹해차고의 어떤 흔한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토양도 비슷한 것 같고 어떤 기후나 땅의 모양새, 나무들의 생김새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저기 헤일롱탄 그 흥룡담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맛이 좀 빠진다. 네, 구감이 저기 포랑산 일대보다 약하다라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낮아진 가격이 해주니까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그게 하나의 어떤 보충 효과를 내주는 거죠. 가성비를 올려주잖아요. 겨울인데도 물이 잘 흐르네요.